6월 9일 일요일 아침 8시입니다. 여기는 제주도 서귀포시 송산동이라고 합니다. 송산동은 천지연 폭포, 정방 폭포 이렇게 해서 제주도에 처음 여행 오는 분들 주로 첫 코스로 들리는 중문관광단지에 속한 동네입니다. 저는 여행지 오면은 외국이든 국내든 그 숙소 주변을 아침 일찍 산책하고 달리기를 하면서 한 바퀴를 쭉 돌아봅니다. 외국인 경우에는 외국에 갔을 경우에는 새벽에 아주 이른 시간에 출근 시간을 피해서 그보다 더 빨리 한 바퀴를 쭉 돕니다. 그래서 그곳이 어떤 수준의 지역인지를 아침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. 깨끗한 정도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여기는 이 해안도로를 산책하고 달리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. 여기는 주상절리도 있고요. 이 바다 바람과 냄새가 기가 막힙니다. 오늘은 오후 늦은 비행기로 집에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까지 가까운 곳을 좀 더 둘러보고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. 이번 제주도에서는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곳, 흔하게 추천되지 않는 곳을 제가 몇 가지 좌표를 찍어서 다녀봤고 또 다니다가 무심결에 발견하게 되는 그런 곳 위주로 도보로 많이 또 찾아가봤고 그래서 또 나름 소소한 재미가 있었습니다. 금토일 이번 3일 동안 오늘까지는 기온이 22도 또는 24도 정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습도는 좀 있긴 한데 반팔을 입으면 살짝 차갑다 하는 느낌이 들 정도. 그러니까 활동하고 돌아다니면서 놀기에는 굉장히 좋은 날씨였습니다. 오늘까지도 날씨가 그렇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날씨가 상당히 좋았습니다. 미세먼지는 오늘 보통 정도로 좀 있는 편입니다. 있는 편이지만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쩔 수는 없지만 엄청나게 화가 나는 일이지만 이 미세먼지가 아주 심각하지만 않다면 집안에 있는 것보다는 바깥에서 운동하는 것이 훨씬 몸에 더 가치가 있습니다. 너무 겁낼 것까지는 아니고 야외 활동을 많이 적극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. 제가 제주도에서 보고 느낀 것, 그 다음에 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또 일상생활과 연결해서 느낀 점은 돌아가서 또 영상 일기로 유튜브에 남길까 합니다.